영화관 티켓 가격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불을 붙인 건 영화 배우 최민식 씨의 발언이었는데요. 너무 비싸다, 영화관도 사업이다, 찬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국내 멀티플렉스 1위 사업자 CGV가 움직였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관객들은 저녁 시간대 반값의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CGV가 7,000원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컬처 위크 행사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국내 멀티플렉스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확대해 티켓 가격을 낮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CGV는 최근 평가는 좋지만 관객 수가 저조한 영화가 많았던 데다 여름 성수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다고 설명합니다. 제작사, 배급사, 극장사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했고 추후는 조금 더 뭐 어떤 여러 가지 시장 상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시 뭐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벤트가 최근 불거진 영화 티켓 가격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배우 최민식이 티켓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소신 발언을 한 뒤 온라인에서는 주연 배우 출연료 논란까지 더해져 찬반 논쟁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영화계는 특정 영화관에서 한정된 기간 하는 이벤트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굉장히 일회성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더 넓게 그리고 평일뿐만이 아니라 주말에도 다 같이 활용을 한다거나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와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 이후 꾸준히 이어진 극장 티켓 가격 적정성 논란. 글로벌 가격 비교 플랫폼 등에 따르면 한국 영화 티켓 값은 96개국 중 27위지만 경제 수준, 즉 GDP 대비 티켓 값 비중은 미국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